그러면 이번에는 좀 랑렛이 주의사항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일단요, 첫 번째, 야외에 계실 때는요, 자세를 낮추고 금속을 피하라. 입니다. 그 랑렛가 높은 곳에 좀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나무나 그리고 정상에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. 맞아요.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낮은 자세로 가셔야 되는데요. 대신 물에 젖은 땅에는 눕거나 또 이렇게 닿으면 안 됩니다. 전류가 물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도 횡단보도도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피부에 닿으면 안 되니까요. 네, 그렇죠? 네. 네, 그리고 또 금속을 피하라고 하잖아요. 네. 특히 이제 등산을 하는 경우 등산용 스틱 있죠? 그 고리는 꼭 내려놓으라고 하고 또 우산 같은 경우도 금속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비가 더 낫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. 또 농사 지을 때 그 농기구도 다 쇠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손에 쥐고 있으면 위험해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야외보다는 오히려 차 안이 안전하다인데요. 네. 전류가 외부 금속면을 따라 땅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입니다. 그래도 이제 주의사항은 있는데 낙뢰가 칠 때 시동을 끄셔야 되고요. 그리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리셔야 됩니다. 그리고 비가 좀 잦아들고 태풍이 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가시면 안 되고요. 최소한 30분을 기다렸다가 출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천둥 소리가 멈추고 난 뒤에 바로 움직이면 또 위험한 거군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. 집안에서는 전기 제품 사용은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뭔가 천둥이 치고 그래도 계속 TV 보시고 컴퓨터 하고 이러잖아요. 네. 근데 안 되고요. 이 플러그를 끈 다음에 그리고 1m 이상 플러그에서 좀 떨어져서 있어야 됩니다.